콘텐츠 썰프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죠. 요즘에는 K-콘텐츠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 K-콘텐츠 외에 또 세계적 화두를 꼽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ESG 경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더 가속화되고 있는 ESG는 콘텐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ESG 경영은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K-콘텐츠의 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있는 최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콘텐츠 네. 업계의 ESG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공생의 문제. 착한 콘텐츠가 대세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슈루 우리들의 블루스, XXXY, 휴먼, 걸맨 파이터, 슈퍼 액션도 ESG의 실천 방안으로서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이 창작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ESG 경영,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요. ESG 경영의 이제 세계적인 흐름, 현재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ESG는 각각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힘써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업이 가진 어떤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업이 이익을 얻는 데는 사실은 소비자를 포함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기업들이 이제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181개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은 이제 주주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기업이 단순하게 돈을 버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대한 어떤 역할까지도 이제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선두에 나서서 이렇게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다른 기업들까지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이 콘텐츠 산업에서도 역시 ESG 경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 ESG 경영의 현황 한번 짚어봐 주신다면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의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산업재 2,500여 개를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ESG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ESG를 얼마나 실시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보통 수준 이하, 네, 미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현장에서의 어떤 적용은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와있지 못하다. 하지만 인식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저희도 알 수 있는 게 몇 년 동안 그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그 리스트에 이 ESG 경영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이제 경영자들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측면들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ESG 경영을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본다라면 네. 결국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 ESG 경영이라는 게 경영인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이 콘텐츠 업계가 ESG 경영에 주목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먼저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과제로서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ESG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적인 이제 수익하고 관련되는 또는 주가하고 이제 연관성을 갖게 되니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확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요. 네. 특히 요즘 저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대가 특히 높은 편이고 ESG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기업을 외면하게 되고 그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들을 결국은 구매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거죠.
더 비싼 금액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를 해주는 어떤 일종의 무브먼트, 운동의 형태로서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던 것인데 네.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들이 ESG 경영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핵심 역량은 공동체적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작자의 권익과 동반 성장을 증대할 때만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업계의 ESG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쉽게 이해해 본다라면 환경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공생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콘텐츠 산업과 ESG의 접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라면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콘텐츠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는 아무래도 ESG의 실천 방안으로서 저희가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창작자들이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ESG 그리고 다양성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 완성된 컨텐츠 그 내부에서만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 문화권을 이루고 있고 또 성평등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층의 문제라든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해외 컨텐츠 업계 현황 어떻습니까?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BBC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내 등장인물의 성별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BBC 내 모든 구성원의 비율도 성별은 50% 그리고 인종과 민족은 20% 그리고 장애인은 12%로 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디버시티랑 인클루전이라고 하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치로 해서 카메라 안팎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 주요 애니메이션의 이제 주인공들이 다양한 어떤 인종이라든지 이제 성별의 어떤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디즈니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거시 관점에서 보면 ESG 경영의 한 측면으로서 이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현지 인력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작비가 1,00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한국분이라고 해서 나와서 한국말 하는 거 보면 발음이 참 한국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발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콘텐츠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콘텐츠 기업 역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두텁습니다. 국내 업계의 사례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게임 업계를 저희가 보게 되면 넷마블, 넥슨, NC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ESG 경영위원회를 새로 신설했고요. 실무 전담 조직도 설립하는 등 ESG 경영에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콘텐츠 기업의 ESG 활동이 상대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가운데 CJ E&M 같은 경우는 그룹 전사 차원으로 ESG 경영 강화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ESG 리포트를 발간함으로써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양성, 포용성 확대를 추구한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J E&M이 만들어낸 이 콘텐츠에서 또 다양성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이었죠.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들을 들춰내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조명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특히 발달 장애인과 농인 주인공 역할을 실제 장애인 배우들이 맡아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 연기를 하는 크리핑 업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면 심지어 동양인 역할도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눈에다 이렇게 테이핑을 붙여가지고요. 네. 이 동양 사람들 눈 찢어진 어떤 그런 그 이제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서 또 연기를 하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제 그 캐릭터를 맡는 그 배우들 자체도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연기를 함으로써 뭐 현실성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화두도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콘텐츠 또 하나만 좀 들어주신다면? 젠더에 대한 표현이나 여성의 주체성 등 기존 사극에서는 참 보기 어려웠던 그런 다양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2화에서 크로스드레싱을 소재로 해서 성적 네. 다양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루었던 것이 좀 주목을 받았죠. 몇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등 다양한 젊은 세대의 가치를 전달했던 XXXY가 있고요. 나랑 같이 해볼래? 미쳤나? 대체 뭔데?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댄서들의 어떤 시선으로 새롭게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갔던 스트리우먼 걸맨 파이터. 네, 백업 댄서로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새로운 조명을 했고 또 카메라 앵글 밖에 가려져 있던 스턴트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화려한 액션 씬 이면에 있는 그들의 노력들을 조명했던 슈퍼 액션도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었죠. 자, 그 외에 또 소개할 만한 컨텐츠의 다양성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티빙 같은 경우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리어프리 서비스인데요. 티빙에서 1200편 이상의 컨텐츠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일반 자막과는 달리 인물의 대사 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회설을 추가 제공을 함으로써 자막 크기와 서체 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어려웠던 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ESG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CJ E&M의 이런 활동들 국내 콘텐츠 시장의 ESG 확립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CJ E&M은 ESG 성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지표 개발도 했고요. 앞으로 콘텐츠 생태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ESG 관점에서 청사진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ESG 경영이 접목된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착한 콘텐츠가 대세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MZ세대는 자신에 대한 뭐 가치라던가 철학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표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지만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또 표현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가 또 기업의 그리고 콘텐츠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창작자들은 ESG 경영의 콘텐츠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창의성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 너무 어떤 착한 세상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반론이 있더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ESG 경영이 창작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이 ESG 활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좀 주의점 혹은 강조점을 주신다면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착한 콘텐츠 혹은 ESG를 실천하는 콘텐츠가 재미없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양성을 담고 저희가 추구하는 살아갈 만한 세상을 위한 철학이나 가치를 담은 콘텐츠도 재미있을 수 있고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ESG 실천에는 진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친환경 제품들이 그린워싱을 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장을 한다라던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철퇴를 맞을 수 있겠죠. 자, 너무나 당연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콘텐츠의 신드롬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을 확보하게 된 K-콘텐츠. 우리에게 콘텐츠 다양성 확보는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콘텐츠 업계 ESG 활동을 선도하는 CJ E&M과 함께 국내 콘텐츠 시장의 ESG 경영이 바르게 자리잡길 기대하면서 오늘 컨설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